안녕하세요. 쇼티스트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탁구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생체 탁구로 게임 빨리 넣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15탄까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시리즈가 지금 안 찍고 있는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또 생각나면은 더 이제 추가로 찍을 예정이 있고요. 이제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좀 이제 생활체육 부수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제 뭐 부수 문제가 참 많은데요. 그냥 뭐 이제 부수 제도가 이제 언제 어떻게 생겼으며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금 현 상태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의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는, 뭐, 부수 문제에 바라는 점,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부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로 나눠서 조금씩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많이 보던, 뭐, 제가 뭐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부수 제도가 뭐 바뀌고 뭐, 그러진 않을 건데요. 그냥 좀제 생각을 좀 푸념식으로 그냥 좀 늘어놓기도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한번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번 시간이 되면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몇몇 지인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요즘에 잘안 보이시길래 왜 요즘에 탁구를 안 치시나? 이제 잘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랬더니만 아 요즘에 뭐 이렇게 부수가 너무 늘어나면서 이제 뭐 리그전이나 시합 다녀도 이제 상위 부수한테도 핸디가 줄어서 뭐 전혀 뭐 비벼올 만하지도 않고 또 하위 부수들도 하위 부수대로 너무 잘 치고 또 어린 친구들 너무 잘 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쓸 곳도 없고 뭐 게임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씩 죽은 분들이 이제 시합도 안 다니고 조금씩 탁구도 이제 안 치고 덜 치고 거의 이제 안 치는 수준까지 조금 가는 걸 보고 좀 너무 좀 안타까웠고 이게 몇몇 지인뿐만이 아니고 아마 많이 그럴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좀 안타까워서 저도 좀 탁구를 좀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좀 안타까운 요즘의 현실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부수 문제가 조금 잘 정착될 수 있을까 저도 그냥 혼자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저도 과거에 또 지역 용인에서 부수 담당 이사로 활동하면서 관내 지역 대회 할 때는 제가 또 부수 담당도 해봤고 그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이제 겪어보면서 아 언젠가는 부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처음으로 이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뭐 부수 문제는 사실 답이 없으니까요. 그냥 댓글로 이렇게 뭐 토론 식으로 그냥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뭐 저는 그냥 두서 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앞으로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부수 제도에 대해서 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그런 점들을 이제 그냥 가볍게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조금 제 얘기도 해보고 또 댓글로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나 좀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런 부수에 대해서 또 많은 다른 대형 유튜버 분들도 많이 얘기했었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여러 명이서 많이들 얘기했었어요. 예, 저도 많이 봤었고요. 뭐, 사실 해결되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들 그동안 노력했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냥 여러 명들의 이렇게 의견도 많이 저도 봤는데, 그래도 일단 제 생각을 조금, 한번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편, 이게 1편은 그냥 가볍게고요. 다음에 이제 2편으로 한번 새롭게 이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제가 얼마나 자주 올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그냥 편하게 저랑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토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도 뭐,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주제로 좀 찍어볼까 생각하면서 차차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1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